여기는 이렇게 중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소음 차단 이런 건 전혀 안 되고요. 근데 공간 분리해주는 역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들을 보관해놨고, 페이퍼타올이랑 우산. 이 엄청나게 커다란 건조대가 제 방에는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신발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딱방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문에는 저렇게 고리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안쪽으로는 샤워 커튼,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정리하기 싫은 가방을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이 귀도토 매트를 놨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 자취 시작할 때 처음 산 건데 요즘도 이렇게 사포로 싹싹싹 갈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짠! 여기는 아마 여러분이 제 브이로그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지도 모른 주방입니다. 일단 벽면에는 이렇게 부착식 거리를 걸어서 주방 도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수저통. 한 차례 여기서 싹 물기를 뺀 다음에 저기다가 옮겨 꽂고 있어요. 이거는 배수구 닦는 용. 이거는 이렇게 코팅 안 긁히라고 특수 수세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세미. 그리고 주방 세제. 상부장엔 진짜 잡다한 거를 넣어놨어요. 휴지랑 청소포 물티슈. 그리고 세제랑 섬유유연제. 스리라차 소스.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얼마 전에 샀는데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클립 같은 건데 이거 진짜 유용해요. 정말 아무 거에나 이걸로 다 밀봉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뭐 대충 좀 여러 가지 용도의 그릇을 샀어요. 그래서 뭐 이케아에서 산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위에는 우롱차, 팝콘, 토마토 소스. 정말 잡다하게 다 쑤셔 넣어놓은 그런 칸이에요. 이 고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서 쓰고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 칼꽂이가 있잖아요. 근데 칼꽂이가 없어서 애초에 칼을 살 때부터 이렇게 칼집이 있는 칼을 일부러 샀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냥 바로 꽂아서 쓰고 있어요. 하부장에는 정말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이 선반을 넣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냄비랑 각종 조미료, 이런 비닐백 같은 거, 그리고 도마랑 후라이팬. 그 다음에 이 세탁기가 있고요. 빨래바구니를 따로 안 두고 그냥 바로바로 세탁기 안에 넣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쓰레기통을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들여온 3단 선반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둘 생각이었는데 막상 조립을 하고 보니까 이 세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세워놨고요. 맨 아래에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콘센트. 근데 문제는 기기가 총 4개인데 지금 3개밖에 없는 콘센트라서 좀 불편하게 하나씩 뺐다 꼈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현미쌀, 그리고 그냥 흰쌀, 소면이랑 스파게티면,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홈쇼핑 같은 데서 사은품으로 많이 주는 그런 모델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근마켓에 진짜 미쳐 있거든요. 이것도 당근마켓에서 한 4만 원 주고 사오셨어요. 새 걸로. 고구마, 토스터기, 차, 전기포트. 그리고 이 토스터기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 전기포트는 쿠팡에서 그냥 제일 싼 걸로 샀거든요. 근데 녹도 되게 잘 끼고 물을 너무 많이 끓이면 밑으로 막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윗칸. 페이퍼타올이랑 각종 군것질 간식거리. 그리고 밥솥. 이 밥솥이 정말 진짜 너무 소중한 그런 밥솥입니다. 저 진짜 시집 갈 때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일단 핸디 청소기랑 공기청정기를 놨고요. 이거를 저기 안쪽에 있는 콘센트랑 연결해서 이렇게 빼놨어요. 자취생 분들은 꼭 청소기를 꼭 사세요. 이게 아무리 방이 작아도 정전기 청소포랑 이 핸디 청소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1년 반 정도 쓰니까 이게 흡입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무난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공기청정기. 사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거 몇번 물어보셨거든요. 어떠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솔직히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추천을 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길래 필터를 꺼내봤는데, 와, 진짜 열일했더라고요. 진짜 장난 없죠. 이래놓고 무슨 저는 효과가 없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다음은 제가 하루의 절반을 넘게 보내는 제 침대예요. 그리고 정말 집순이에게 최고의 구조로 이렇게 바로 앞에 TV가 옵션으로 있었어요. 크롬캐스트라고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이런 거를 TV로 캐스트해서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랑 침대도 여기 옵션이었어요. 이걸 위로 들면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깔아줄 그런 여분의 이불이 이 안에 수납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매트리스 토퍼,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 패드, 그 다음에 이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를 꼭 안고 자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아침이면 바닥에 다 떨어져 있지만 얘네 둘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이 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꼬꼬핀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패브릭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아침에 해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기본으로 블라인드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빛 차단은 거의 못 해주길래 암막 커튼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이게 거의 무슨 펀칭 커튼처럼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서 이거를 교환을 해달라고 제가 연락을 해놨는데 답장이 없네요. 그 다음은 침대 옆 공간.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세워놨어요. 이 친구는 해물인데요. 극락조라는 식물인데 제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줬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잎이 이게 과습 때문에 잎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이것보다 더 심해져서 여기를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위태위태합니다. 또그 와중에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났어요. 조명을 하나 놨고요. 이렇게 오브제 캔들을 2개 놨어요. 이건 향을 피우진 않고요. 그냥 놔두기만 했는데 냄새가 되게 잘 풍기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헤어드라이기랑 고데기를 보관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 칸에는 정말 잡다한 걸 보관하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나 장바구니나 휴지나 물 같은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전자레인지. 이것도 기본 옵션에 있었고요. 냉장고도 옵션에 있습니다. 이 냉장고 위에 있는 공간은 이런 트레이. 이런 냄비 받침대. 제가 침대에서 자주 쓰는 그 베드 트레이를 여기 위에다가 얹어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는 또 다른 테이블이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건 제가 호이안에서 사왔던 드림캐쳐고요. 냉장고. 이렇게 옷을 걸어놨고, 바지 종류, 맨투맨, 니트 종류. 가방이랑 티셔츠. 가방도 이런 크로스백 가방도 많이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숄더백 하나랑 크로스백 하나 이렇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에코백. 이 책장을 그냥 옷장으로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커튼은 제가 수치를 재고 원단을 사서 제가 만들었던 가리개 커튼이에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칸은 요 칸이랑 요 칸.
여기에는 이런 책들을 막 꽂아놨고요. 그리고 저 해명할 게 있는데 법대생 아니고 이건 교양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휴지랑 연필꽂이 안 걷어두고 그냥 이렇게 해둔 채로 이렇게만 쏙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노트북, 아이패드 파우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은 있다는 그 물티슈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 뚱뚱한 물티슈를 샀다가 아직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써도 될것 같은데 이거 왜 산지 모르겠어요. 이런 포스트잇, SD카드 있는 이런 거나 에어팟, 이런 허브, 그리고 저의 자랑스러운 실버 버튼. 이거는 우드 윅 캔들이고요. 캔들에다가 불 붙였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캔들 워머랑 같이 쓰고 있어요. 컴퓨터랑 스피커,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패드. 이 모니터 거치대를 사고 나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2020년 현명한 소비 중 하나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키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한 50개는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CK250 적축입니다. 솔직히 저 이거 홍보대사 시켜줘도 될것 같아요. 이 모니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마주보고 있던 건물이 이 모니터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철제 트레이는 제가 해물 물줄때 쓰는 스프레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 파우치 안에 담아둬서 이렇게 맨 위에 올려놓고요. 그 돌돌이, 카드지갑, 립밤, 그리고 삼각대, 리모컨, 그리고 뭐 머리끈 이런 거를 놓고 있습니다. 주로 자주 쓰는 것들을 그냥 막 담아두기 되게 좋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마지막은 서랍. 이 서랍을 화장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립밤이나 뷰러나 머리끈 이런 걸 담아두고 있고, 블러셔, 선크림, 뭐 파우더, 그리고 각종 립 제품, 브러쉬, 그리고 또 머리끈, 섀도우 팔레트 이런 거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또 둘째 칸이랑 셋째 칸은 그냥 잡다한 거를 넣어놓고 있어요. 이런 충전기랑 간식거리,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기타 등등. 이 뒤로는 제가 이 프린터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작년부터 제가 쓰고 있는 프린터인데 안에 잉크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프린터랑 이거는 그 제가 화장할 때 쓰는 큰 이케아 거울이에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밤에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밤에는 이렇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늑한. 이렇게 조명 틀어놓고 이렇게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래서 제 방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안녕.